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필입니다. 혜민쌤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오늘 그동안에는 계속 그 문법이며 뭐며 힘드셨죠?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한 이 시간입니다. 특히 광저 같은 경우는 쌤도 아시겠지만 짝퉁시장 유명하죠? 짝퉁시장 갔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명품 사러 가는 거잖아요. 명품 짝퉁을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 짝퉁을 중국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짝퉁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면 영어로 얘기해도 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거기서도 신행, 그러니까 신참 있을 수 있잖아요. 갓 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브랜드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볍게 유명한 핸드폰 브랜드 두 개 애플이랑 삼성 요 두 개를 어떻게 말하는지 쌤이 두 번씩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애플. 빙고. 네. 참고로 애플이 사과잖아요. 사과가 그냥 중국말로. 네. 빙고. 네. 그래서 그냥 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삼성은요? 삼星. 네. 이게 삼성이란 뜻이 세 개의 별이란 뜻이잖아요. 똑같죠? 네. 그래서 세계별 중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핸드폰 브랜드 한번 두 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명품 가방이라든지 너무나 유명한 것들 한번 알아보죠. 루이비통 LV 루이비통 뭐라죠? 루이웨이등 아니면 그냥 LV 중국인들은 LV라고 해요. 쌤이 지금 LV라고 얘기한 건데 네. 중국의 V 발음이라서 두 번씩 해주세요, 쌤. LV. 루이 빗동이란 단어를 중국 발음으로. 루이 웨이등. 성조도. 정신 차리세요. 아무튼 성조는 제가 써드릴게요. 성조는 제가 쌤 하지 마세요. 그럼 차라리 제가 성조는 다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루이 빗동 LV는 다시 한번. LV, 루이 웨이등.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샤넬이죠. 샤나얼. 네, 뭐라고요? 샤나얼? 샤나얼. 샤나얼.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로? 응? 여러분, 샤나얼, 샤나얼. 이게 샤넬이랍니다. 진짜요? 네. 다음에. 베르사체 范思哲 뭐라고요? 베르사체라고요. 이거 아니요. 베르사체가 范思哲가 무슨 뜻이에요? 금수저도 아니고 뭐라고 다시 한번 선생님 발음으로 다시 한번 范思哲 이게 베르사체라고요? 어 이거 아니에요. 아 맞는데요. 그래 발음이 되게 독특하네요. 이게 영어 발음으로는 아마 뭐 좀 다를 것 같은데 베르사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范思哲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에르메스라고 하나? 알마시 이건 좀 비슷하다. 네 알마시 에르메스 알마 아 좀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좀 영어 정상적인 영어 발음을 중국어로 바꾼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국식으로 바꿨잖아요. 네, 저희는 중국식으로. 어, 그런가 돼. 원래 베르사체가 뭐 영어 발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버사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范思哲.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가져온 것 같아요. 네. 한국은 베르사체가 그냥 한국식으로 바꾼 것 같고 네. 베르사체가 아마 이탈리아 발음으로 베르사체일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아무튼 베르사체가 어느 나라 브랜드예요? 아, 잘 모르겠어요. 쌤은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네. 잘 모르고 네, 그 다음에 가난해서 가난하죠. 네 쌤 가난하죠 뭐. 쌤 참고로 은행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알고 있어요. 입샘 노랑 있잖아요. 네. 이거 중국 여자분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입샘 노랑은 뭐죠? 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영어로 YSL 이렇게 얘기하거나 圣罗兰라고 얘기하거나 양树林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성로랑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양슈링은 왜? 그거 이유가 있겠죠?
모르는구나.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그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죠. 구찌 구찌 프라다 프라다. 구찌 구찌 프라다 프라다. 구찌 구찌 프라다 프라다.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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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아무튼 뭐. 그 다음에 프라다. 프라다. 어 그러네요.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네. 프라다 괜찮네요. 프라다. 네. 그 다음에 크리스찬 디올로? 디올. 다시 한 번. 짧게.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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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올 뭐라고요? 디올. 디올. 네. 아오죠 아오. 네. 디올. 네. 아 그리고 그렇게 또 있고 에트로? 에트로도 있나? 에트로. 아이트로. 비슷하네요. 요건 좀 괜찮네. 네. 아이트로. 그 다음에 시계 브랜드 한번 알아보죠. 시계 브랜드. 이제 뭐 신혼 그러니까 여행할 때 많이 신혼 결혼할 때 예물로 쓰는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는 뭐죠? 라오리스. 라오리스. 아까부터 자꾸 이해는 안 되지만 롤렉스는 그거랍니다. 그 다음에 카르띠에, 카르띠에, 카르티에, 카르티에 이것도 시계 브랜드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쵸? 자 모르겠어요. 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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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저희가 그 카르티에라는 그 영국 발음을 저희가 한국식 갖고 왔듯이 여기도 그냥 원래 그 네. 카디야. 카디야. 그다음에 또 오메가. 오메가. 오미자. 오미자. 무슨 차 이름인가? 오미자. 무슨 곡물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시계 브랜드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반지. 반지 한번 알아보죠. 불가리 아 불가리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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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인가? 불가리. 불가리. 아무튼 불가리가 반지도 있고 뭐 향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불가리는 뭐예요? 불가리. 요거 쌤. 저희가 왜? 아. 바글리. 바글리. 쌤 아까부터 너무 밑에만 보신 거 아니에요? 쌤이 명품을 전혀 몰라서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유명한 하늘색의 유명한 상자 티파니. 티프니. 티프니. 그 니가 이제 중국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티프니 하니까 되게 막 또 아 이상한데요.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 기타 뭐 아직 안 한 게 한번 보자. 저희가 좀 헷갈려가지고. 페라가모. 페라가모 보죠. 아, 페라가모. 페라가모.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페라가모. 그다음에 아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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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니. 아마니. 어머니, 아마니. 어머니. 이런 어쩌면 좋노. 아마니. 아, 다시 한 번요, 쌤. 아마니. 아마니. 네. 제가 한자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 이거 얘기했어요. 쌤 또 하나 찾았네요. 이거 유명한 거죠? 버버리 체크림. 버버리. 바바리. 비슷하네요. 이거. 네. 바바리. 바바리.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이 중국 짝퉁 시장, 광저우 짝퉁 시장에 와서도 충분히 대화 명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타 궁금하신 브랜드가 있으면 밑에 댓글에다가 아무도 안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남겨주시지만 그래도 언젠가 남겨주실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네. 구독자 100명 되는 그날까지 네, 아무튼간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쌤 오늘 알지도 못한 명품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